안녕하세요. 자, 오늘 머티리얼 강좌 그 중에서도 금속 재질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결과물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간단한 기본 도형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쉽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금속 재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기본 베이스가 쌓이시면,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자, 이런 응용적인 작업들. 뭐 유리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할수 있고, 자, 수업할 때 이제 필요한 게 소스 이미지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실제감 있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는 또 제가 사이트에서 어떻게 받아서 할수 있는가를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자, 기본 화면에서 자 주전자를 하나 그리고요. 자, 주전자, 그 다음에 렌더링도 습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머티리얼 쪽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자, 기존에 제가 이제 모델링 위주로 강의를 올렸는데요. 자, 머티리얼은 머티리얼대로 또 별도로 공부할 부분이 상당히 방대하고 많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그러니까 머티리얼 중에서도 그러니까 3D Max 기본 재질,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여러 책을 봐도 VLA가 꼭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VLA를 쓰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로 알려드리진 않고, 3D Max 기본 재질, 그러니까 머티리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뭐 예를 들어서 금속이나 유리, 뭐 UVW, 범프, 자, 요 정도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 끝나고 나면 이제 UV를 펴서 뭐 CG나 게임 그래픽에 필요한 또 강의는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렌더링을 그렸습니다. 자, 렌더 셋업을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커먼 탭 여기 보시면 최하단에, 자, 최하단에 쭉 보시면 어사인 렌더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어사인 렌더를 클릭했을 때, 자, 프로덕션이 스캔라인 렌더러가 있는지를 필히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D Max 2021 같은 경우 혹은 신 버전일 경우에는, 자, 여기가 기본이 아트 렌더러나 뭐 아놀드 뭐 이런 걸로 잡혀 있을 수도 있으세요. 자, 그렇게 하면 제가 설명하는 한 대로 따라 하셔도 그 출력된 결과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본 설정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하기 전에 자, 요거를, 자, 머티리얼 에디터, 자, 요거를 어사인을 시키면 당연히, 자, 여기서 설정한 색상이 뜨겠죠. 자, 그럼 요 옵션에서, 자, 맵을 클릭했을 때 하위에 나온 여기에서, 자, 그래서 주로 우리가 쓰는 게 여기 보면, 자, 리플렉션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퓨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색깔이나 이미지를 입히는 부분이 많이 쓰고요. 스페큘라는 그 반사값입니다. 반짝반짝한 효과라든가. 자, 그게 활성된 것들이고,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는 점. 그래서 머티리얼은 자체적으로 공부할 것도 상당히 많다고 한게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리플렉션 부분이 있습니다. 리플렉션은 이제 요것도 이제 반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여기 노맵을 클릭했을 때, 자, 또막 수만 가지 옵션이 뜹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레이트레이스란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레이트레이스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속성을 갖고 있는가 간단하게 보시면, 자, 레이트레이스, 자, 말 그대로 이제 빛을 추적한다 뭐 이런 말이죠. 광원이 비쳤을 때뭐 여러 가지 그림자 값이나 심지어 그 반사 값까지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트레이스, 그러니까 렌더를 하면 평소보다도 렌더 속도라든가 용량이 이제 크게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럼 용량이 크기 때문에 렌더 속도는 늘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얘를 어사인 시키고, 자,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가 약간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요걸 잘 보신다. 여기 주전자 앞주둥이. 자, 여기 렌더 출력 화면을 보시면, 자, 앞주둥이가 이렇게 반사된 걸 보일 겁니다. 반사된 것까지 계산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스피어. 자, 색깔이 있는 스피어를 하나 추가를 해서 또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자, 모델링을 하나 새로 옆에다 놨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면, 자, 이 화면에 이 빨간 원의 모양도 같이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렌더링보다 그러니까 좀더 정교하고 실제감 있는 효과를 줄때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금속 재질, 유리 재질.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수업할 때 조금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원위치 하시고, 자, 이번에는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머티리얼 파트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죠. 하면서, 아, 요게 대충은 요런 거구나. 조금 알면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맨첫 번째로, 자,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자, 여기, 쉐이더 베이직 파라메타가 지금 블린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것도 설명할 게 많은데, 일단은 금속이기 때문에, 일단 메탈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메탈을 선택하고, 자, 렌더를 입혀도 지금,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스페큘라, 자, 하단에 보시면, 아, 여기, 자, 일단은 디퓨저 색깔을 먼저 좀 바꾸겠습니다. 자, 색깔을, 주전자, 약간 노란, 밝은 노란 빛에, 요걸 설정하고, 자, 렌더는 이제 수시로 걸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스페큘라 하이라이트, 자, 요 값을 올리면, 좀 요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과 값도 바뀌고, 자, 렌더 걸면 당연히 이게 반영이 되겠죠. 자, 쉐이드가 메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무게감 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블린을 했을 때는 훨씬 더 밝게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아까 보셨던 리플렉션 부분 있죠? 자, 리플렉션의 옵션을 정교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맵을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뭘 하시냐면, mix라고 있습니다. 자, mix material. 자, 오케이 하시면, 자, mix는 말 그대로 뭔가, 섞어준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color 1번, 2번, mix amount. 자, 그래서 1번에다가 ray trace를 먹일게요. 자, 노맵을 또 클릭하시고, ray trace. 오케이 하시면, 자, 여기, 크게 제가 설정한 material, 요 기본 값을 잘 보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렌더를 걸면 또 약간 다르게 나오고 있죠? 자, 렌더기 때문에 자, 퍼스펙티브로 한 다음에 조금 이쁜 각도로 볼게요. 자, Alt Z로 요렇게 크기 수정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상위로 올라가겠습니다. Go to Parent 하시고, 자, 그다음에 첫 번째에 Ray Trace를 그렸다. 자, 두 번째 뭘 것이냐면, 이미지를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쓸만한 이미지를, 인터넷상에서 찾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 어울리는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요. 실내 이미지. 뭐 실내 이미지. 가 올릴 거예요. 그래서 자, 구글 검색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그러니까 HDRI 뭐 실내라고 검색하시면 자, 이런 부분에서 쓸만한 그러니까 좌우가 연결이 된 개념이에요. 이런 이미지들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쓰시면 되시고 자, 저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요, 그 무료 이미지 사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픽사베이. 자,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실내라고 검색을 하고. 자, 그럼 해당 이미지가 이렇게 뜨고 있고요. 자, 요 사이트에서
제가 어울릴 만한 걸 추천을 몇 개를 드릴게요. 자, 요거. 자, 지금 요거 보이시죠? 자, 요거를 프리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해상도는 적당히 고르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로그인 했기 때문에 바로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안 하셔도 다운은 받을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요 이미지도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와서 또 요거. 자, 그래서 하나만 받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몇 개를 더 받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자, 헬스장 이미지 있습니다. 이것도 받겠습니다. 어우, 지금 잘못 눌렀네요. 자, 클릭하면 한참 뒤에 다운로드 화면이 뜨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다운로드 폴더에 요게 이제, 자, 저도 들어왔습니다. 자, 요 이미지들을 입력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컬러 2, 자, 노맵이라도 되는데 요 클릭하시고, 자,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 상단으로 가서, 자, 비트맵을 클릭하시고, 자, 다운로드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자, 요걸 해보겠습니다. 저도 아까 하기 전에 살짝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게 어울리는 것 같고요. 자, 이미지를 입력을 했는데, 지금, 미리 보기에서 크게 변화가 없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믹스 어마운트를, 자, 폴 오프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믹스 어마운트 클릭하시고, 자, 폴 오프로 클릭하면,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 자, 렌더링을 걸면요. 자, 뭔가 이미지가 반사된, 실내 이미지가 반사된 이런 느낌이 나오고 있죠. 자, 물론 뷰포트는 멍청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자, fall off로, 그러니까 요거는 fall off죠. 자, fall off 타입을 여기 들어와서, 자, 요거를 프레넬로 바꿔볼게요. 자, 프레넬로 바뀌면 또 요게 요렇게 또 바뀌고요. 자, 렌더 그런데 지금, 그다지 효과가 오히려 감쇄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블랙 앤 화이트 요 색깔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스왑. 자, 스왑을 하니까 이게, 아주 좀 강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면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오브. 자, 요거는 뭐, 굴절률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5 정도 올리면, 자, 요 화면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10까지 올리면. 자, 요거는,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걸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설정은 많이, 돼서, 자, 지금 금속 이미지가, 웬만큼 잘 나왔다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미지를 한번 더 바꿔볼까요? 자, 이미지로 들어가서 여기 클릭하면, 자, 이번에는 요 헬스장 이미지, 요거 잠깐 해볼까요? 자, 요거 해서 또 렌더 그룹을 보면, 자, 쇼퍼가 있고, 자, 실내 이미지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미지가 이쁘다고 해서 꼭 3D 결과물에 좋게 투영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바꿔보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바꿔볼게요. 바꿔서 해보면, 자, 또 요런 이미지. 나름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요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미리 보기 요 화면에 보시면 그 헬스장의 사진 이미지가, 자, 너무 예를 들어서 선명하다. 아무리 금속이라고 해도 되게 반짝이는 경우가 있고 약간 불투명하게 반짝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를 이 해상도를 흐리게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자, 요 영역에서, 자, 여기 블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블루어 값을 예를 들어서 뭐10 정도 올려버리면, 자, 미리 보기 화면이 지금 뿌옇게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렌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야. 자, 요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 자, 금속 재질이 이렇게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캔라인 렌더가 다른 렌더를 쓰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요. 자,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출력한 것보다 여러분 화면이 되게 밝을 경우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흐렇게 나오지 하시는 분은 자, 커스터마이즈의 프리퍼런스로 가면 자, 감마 값을 체크를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 감마 부분은 또 설명할 게 많은데요. 일단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둡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감마 NLUT 자, 요걸 체크를 하고 하면 자, 이렇게 허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사 그래픽을 지향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통 감마에서 요걸 꺼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 추가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금속 이미지는 잘 뽑으셨고, 자, 요 매끈한, 자, 매끈한 주전자를 좀 더, 약간 찌글찌글한 노이즈가 있는 효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자, 랜더 화면 F10번 눌러서, 자, 랜더 화면 이번엔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800, 600 정도 하고, 또 랜더 그러면, 자, 조금 크게 나오죠? 자, 크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실제 렌더 뷰하고 똑같이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 상태에서 렌더 걸었을 때, 실제로 보이는 우리, 자, 이 캔버스의 뷰라고, 자, 렌더가 출력되는 비율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보려면, 자, 뷰포트 컨피규어에서, 자, 이건 하나의 팁입니다. 자, 세이프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이프 프레임에서, 자, show shape frame in active window를 OK를 하시면, 자, 그러니까 800에 600. 자, 노란 선이 바깥에 잡히는데, 요게 800에 600 비율 그대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자, 렌더를 걸면, 자, 외곽 화면과 렌더 걸린 오브젝트의 비율이 정확하게 나온다. 뭐,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화면도 커졌고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도 퀄리티가 어느 정도 좋아진다고 여기시면 항상 우리는 극단의 퀄리티를 추구해야 되겠죠. 자, 터보 스무스도 먹이겠습니다. 약간 각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터보도 먹이고 자, 그 다음에 머티리얼을 켜서 자, 노이즈 효과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요걸 더블 클릭하시고 자, 위로 가서 추가를 하시면 되세요. 자, 최상단으로 지금 오신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범프입니다. 자, 범프에서, 자, 노맵을 클릭하시고, 자, 범프 옵션에서, 자, 노이즈를 추가하시면 되세요. 자, 노이즈, 오케이 하시면, 자, 지금 화면이, 우둘두둘하게 바뀐 거 보이십니다. 자, 물론 뷰포트는 멍청한데요. 자, 렌더를 걸면, 자, 약간, 좀, 약간 왜곡이 되고 우그러진 느낌이 있죠? 자, 근데 이걸로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가서, 자, 노이즈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디폴트가 요건데, 요거를 한참 낮춰볼게요. 예를 들어서 10 정도로 주면, 자, 이 입자가 더 작아지는 거겠죠? 자, 근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는 아주 밀입자 같은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 1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1로 하고, 렌더 걸면, 자, 지금 보이시죠? 자, 그래도, 더 줄이고 싶다. 자, 0.1로 하겠습니다. 자, 0.1로 하면 거의 눈에 티가 날까 말까, 그죠? 크게 해야 보일 듯말듯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렌더를 걸면은, 자, 자글자글한 요, 노이즈 효과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0.3 정도 될까요? 자, 보이시죠? 0.5 정도 주시면, 조금 더 우둘두둘한, 요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런 효과들 잘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